넷플릭스에 25억불 투자할 때에는 이들은 6개 미국 첨단 기업들이 총 19억불의 한국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미국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 세미컨덕터와 그린 트위드의 반도체 분야 투자는 경제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첨단 기술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에어프로덕트와 플러그 파워의 청정 수소 분야 투자, 퓨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와 EMP 벨스타의 친환경 분야 투자는 에너지와 산업 구조의 친환경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 군사안보에서 공급망, 첨단과학기술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과 우주,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 정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